찍으면 되지? 그 지금 우연히 이 영상 보신 분은 123편을 보셔야 이해가 빨라. 123편. 그 123편을 이제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지금 400대 쓰고 동영상이 수십만 개인데 거기서 제 거 123편 보기 착하면 힘드실 거야.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쏴드릴게요. 카톡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123편을 나란히 예쁘게 요즘 막 카톡 주소 많이 요즘 다 아시잖아. 요즘 뭐 저 친구분들 이 나이 이거 보는 분들 나이가 대부분 60시대니까 뭐 야동 엄청 날라오죠? 카톡 주소 눌러 막 뜨잖아. 야동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제 동영상을 1, 2, 3편을 예쁘장하게 해서 쌓을 테니까 누르면 나와. 그러니까 찾기 힘드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고. 자, 제가 1, 2, 3편에서는 뭘 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자, 여기, 참 여기 나와 있는 이거 팝니다. 이거 플래카드 보내드려요. 프린트해서. 여기 이제 시초 1문이 쫙 있는데 1번부터 21개 다 빼버려. 그냥 다 빼버리고 12개 발만 가지고 제가 기본 저 혼자 여자분하고 음악 없이 하고 지루박에 맞춰서 하고 브루스에 맞춰서 했어. 브루스 아니 트로트.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브루스 음악에 요즘 브루스 음악에 가면 다 리듬짝 주죠. 무도장 갔더니 246. 뭐 또 설마 어때? 무도장 갔더니 얼마 전에 한 두 달 전인가 보다 브루스 때 이거 치더라. 껴안고 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246 치더라. 그래서 브루스 때 한번 지루박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초발로. 그래서 1, 2, 3편을 제가 그러니까 우연히 보신 분은 저한테 얘기해요. 카톡으로 쏴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십만 개 못 찾아. 근데 연결해서 봐야 재밌어요. 영화도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울트라맨 4편 봐봐. 이 개뿔. 1, 2, 3편을 봐야 4편이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근데 영화가 1, 2, 3편을 어떻게 찾냐고. 대한민국은 지구상의 영화가 수억편인데 거기서 울트라맨 1, 2, 3편을 어떻게 찾아. 그러니까 이거 보신 분은 1, 2, 3편을 이렇게 못 찾으니까 저한테 정중하게 또 막 목소리가 뭐 갑 목소리 막 갑질 목소리에다가 뭐 60년 70년 살아오신 그 목소리를 하시면 안 보내드려. 그러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 그러니까 오는 말 그러니까 들어주고 말로 받는다. 그러니까 저한테 들어주세요. 그럼 말로 드릴게요.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그러니까 DVD도 저한테 주문할 때 예쁜 말 하시면 저는 막 한장 더 드린다니까 서비스로. 프린트도 돈 안 받아, 말 잘하시면. 근데 막 갑질 목소리하고 이렇게 막 고위공직자 목소리 흉내내면 제가 그분 목소리는 착시 금지시켜. 안 팔아. 전 안 팔아요. 그러니까, 저 착시 금지시켜, 저는. 서로 부드러운 세상, 서로 다 직업자로 충분한 거지, 뭐. 그 분야는 본인이 전문가야. 춤은 제가 전문가니까 저한테. 어쩔 수 없어. 보기 싫어도 이거 하셔야 돼. 제가 전문가니까. 그래야 하나에 동참하지. 우리나라가 왜 미국한테 이래? 왜 중국한테 이래? 왜 일본한테 이래? 아씨, 기술은 배울 게 있으니까 이러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미국보다 잘 살아봐. 중국보다 잘 살아봐. 일본보다 잘 살아봐. 기술. 그러지. 못 사니까 이거잖아. 못 사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 이렇게 기술 배우려고 할 수 없어. 저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목소리를 좀 부드럽게 하셔야 돼. 그냥 막. 또 이상하게 뭐 고위공직자 목소리내고 막 공무원 요즘 공무원도 엄청 친절하더라고. 제가 그냥 공무원 요즘 상대하는데요. 와 난리가 그렇게 친절해. 근데 저한테 목소리 하더라고. 아주 고위공무원도 더 그런 분은 저한테 자유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브루스에 맞춰서 이걸 해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방 출장도 가요. 지방 출장도 혹시 지방에서 동사무소나 이렇게 구민에 가서 단체로 모아놓으셨으면 연락 주시면. 저도 이제 모델분하고 잘 안 해보는 건데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브루스에 맞춰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루박으로.
아깝지 않대요. 인연이라 사랑의 주목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가끔씩 사랑이 살다가 이별도 하고 그래야지. 추억조차 없다면 나다시 그리워지거든. 마치 어제 만난 사람처럼 웃으며 안아주니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당신은 알기나 하나요. 다시 내게 되돌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당신은 알기나 하나요. 다시 내게 되돌아올 수 없다면 행복하길 바랄게요. 네, 여기까지 제가 음악에 맞춰서 지루박을 쳤어요. 근데 제가 1, 2, 3편을 이제 혹시 카톡으로 받아보신 분은 야, 1편에서 2편에서는 그 저 이런 거 이렇게 지루박 그 트로트 나올 때 트로트 추지 말라고 10년 되는 아줌마한테 트로트 추라고 말고 지루박 추라 했는데 10년 만에 온 여자한테 브루스 안 치고 이거 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야, 10년 만에 온 여자 때는 부르스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 모델하고 여성분하고 쿠킹할 여성하고 한 30분 이상 놀았어. 아, 이제 부르스도 귀찮아. 막 껴안기 싫어. 그때 변태를 가는 거야. 변태. 그러니까 부르스 때 지루박 치는 거야. 아, 연인도 부부도 뭐 똑같잖아. 연인도 맨날 만나봐. 이제 안 해. 반일 귀찮아. 맨날 똑같은 자세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여자로. 그거 안 한다니까. 밥만 먹고 여행 가지. 그 부부가 손잡고 다니면 변태되잖아. 마찬가지야. 춤도 가끔가다 이렇게 변화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오래 하고 싶어? 연인하고 오래 하고 싶어? 그러면요 변태를 가세요. 변태. 제가 이제 또 제가 한 또 그 분야는 한 분이 한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봐. 그럼 내가 리스트를 줄게. 변태 리스트가 쫙 있어. 동작 리스트 3천 가지 기술이 있어. 밤에 3천 가지 기술. 그래서 너는 혼자 사냐? 너무 화려하니까 여자분들이 다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농담이고요. 어쨌거나 여자분 모델하고 파트너하고 5년 이상 춤추면 지겨워. 이제 스포테스트 지겨워. 막 계속 신나잖아. 5년 쳐봐. 이제 바꿔야지. 춤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고를 때는 브루스 음악 때 그게 지루박으로 쳐주시면 또 그런 맛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여자를 처음 잡았을 때 브루스 때 부킹이 내가 브루스 때. 근데 브루스 때 부킹이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3년 만에 왔어 이 여자가. 3년 만에 온 여자가 천재가 근데 무도장에 온 여자가 3년 전에 춤 배우고 다시 3년 만에 무도장 갈 때 시합이 안 하고 온다니까. 그냥 와요. 그냥. 근데 그 여자가 이 발을 알겠냐고. 나야 매일 무도장 가니까 이 발을 알지만 여자는 모른다니까. 3년만 왔기 아니면 30년에 왔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 그냥 조금 전에 막 신나게 쳐가지고 이제 부킹 됐는데 이 여자가 또 이 남자가 부킹 됐다 또 껴안고 이래봐. 그러면은 밀어낸다니까. 이렇게 덥다고 막 밀어낸다고. 여자가 이렇게 밀어낸다고. 왜? 땀나 죽겠는데 껴안아. 그래서 부를 수때 부킹이 되면
이렇게 하셔야만 한다. 여기 안세진이 1번부터 5번까지 있어요. 이걸로 주셔야 돼. 진짜 내 말이 틀리면은 와 진짜 내 DVD 내 풀세트 내 한 30장 있거든요. 나 30장 줄게. 내 말이 틀리면 무도장 가봐. 무도장 가서 부킹 누구 이렇게 한 사람 딱 3명 있어. 갓 하고서 나온 사람. 갓 하고서 나온 사람. 이렇게 한 사람 가지고 방향전환 하고 아주 대한민국 표준이야. 샷세 치고 샷세 치고 응? 딱 3명 있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두 번째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10년 만에 온 여자가 이 발을 안 해갖고 천재가 안 돼, 이 사람. 스포댄스 여자가 10년 전에 배워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시합을 하고 오기 때문에 바로 락엔 차차 치지고 아메리카 스킬 다 받아. 다이아몬드 원투 스피드 다 받는다니까? 근데 사견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땀나 죽겠는데 여기. 응? 땀나 죽겠는데 이렇게 여자가 하면 좋겠냐. 기운막을. 본인이 땀나 죽겠는데. 남자 좋지. 남자야 뭐 땀이 나든 목욕을 하든 여자가 껴안아주면 좋아하지만 여자는 나이 벌써 50 넘으면 한 70%는 남자 싫다더라고. 나도 들은 얘기인데 나이 여자 원래 50 넘으면은 호르몬이 다 죽어가지고 여자 남자 싫대. 그냥 남자들이 밥이나 사주고 또 선물 해주면 좋대요. 그 껴안는 거 싫다더라고. 막 발로 찬대 저리 가라고. 그래 껴안아. 그래서 자 처음 본 나 브루스 때 처음 부킹된 여자는 껴안지 말고 치는 거를 제가 우리 모델분하고 약속대로 나 둘이 맨날 짜고 한다 그런 게 아니야. 저도 맨날 다 즉흥적이에요. 제가 이제 1, 2, 3번 받아보시면 좋겠지만 다 즉흥적이야.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한번 자 해보겠습니다. 대나 음악을 못 찾겠네. 자 그래서 스텝을 줄 수 있게끔 우리 회원분들이 많이 네, 도와주세요. 나는 구원을 안 하고 제가 기분 좋게 다른 음악을 할게요.
갇혀서 어려운 말 했어요. 어려운. 왜냐면 첫 곡은 봐봐, 여자는 안 붙잖아. 지금 일시에 부문데 이렇게 여자랑 붙으면 안 돼. 더운데 계속 떨어뜨리고. 자, 음악 없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스타트 주고 음악 없이. 자, 여자 처음 잡았잖아. 한 세 번 주는 거 좋아요. 여자도 처음 10년 만에 왔거나 땀이 나기 때문에 떨어져서. 근데 이제 보이지, 아, 니들은 처음 붙은 것 같다. 아, 그 정도 또 넘어가야지. 뭐 반도체 만들어야 영장 1mm, 2mm 따지게. 뭐 노트북 만드나 대충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좀 떨어져서. 자, 1번 발 하는 거야, 1번 발. 이걸로 여자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줘. 그래가지고 센스 있는 남자는 막 땀이 난 여자를 이렇게 선풍기로 데려가는 거야. 센스 있는 남자는 땀이 많이 날 때는 선풍기를 데려가고 호킹 하면서 이렇게 선풍기를 데려가. 그리고 여자도 고마움을 느낀다고. 더워 죽겠는데 남자가 딱, 야, 이놈 푸네. 그런단 말이야. 소. 자, 2번. 자, 2번 말 했잖아, 제가. 2번 말. 그죠? 2번 말. 자, 여자가 이제 땀 나고 좀 힘든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 치는 거야. 이건 쉬워. 바로 없어. 근데 여자만 노점 형식으로. 얼쑤? 이렇게. 얼쑤? 얼쑤? 이렇게 쉬워요. 그건 팔이 없잖아. 바로 오는 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이제 3번. 지그재그. 3번. 지그재그. 이것도 한 두세 번. 이게 떨어졌어. 자, 4번. 4번. 플래카드 다 나와 있는 거야. 제 동영상 기초으로 쓰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것도 두 번 하라고. 한 번 더 했다 치고. 그죠? 두 번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여자가 여기서 마무리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자, 5번. 로타리. 이게 떨어졌어. 자, 로타리도 하다가 이제 요번에는 자, 마무리. 그죠? 아, 마무리. 팔 없잖아. 쉽죠? 팔이 없으니까. 가지고 방향 잡아. 자, 여기서가 중요해, 이제. 여기까지 했더니 음악이 남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러면은,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무대전 가면 여기다가 이제 약간 좀 난해한 걸 더 쓰죠. 이 음악 갖고 놀아, 저는. 예, 뭐, 스핀, 다이아몬드, 개뿔, 그건 나중에 쓰는 거야. 그거는, 예? 진짜, 처음 잡은 여자는 요거를 먼저 여자를 이제 어떤 사람은 브루스 부킹 하자마자 잡자마 이런 사람도 봤어. 스핀, 진짜 스핀하는 사람. 진짜, 농담 아니고. 아니, 물론, 뻥은 좀 그렇겠지만, 몇 수 주고 바로 스핀하는, 그러면 안 돼요. 뭐, 어떤 분은 뭐 브루스 하자마자 갑자기 몇 번 다니더니 갑자기 여기서 여자를 뭐 다이아몬드로 막 뽑더라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이거는 진짜 춤 강간하는 거야. 강간, 춤 강간. 춤은 처음부터 부드럽게 풀어나가야 돼.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한 거는 롯데리카드. 그래서 녹음하기 남았단 말이야. 그래서 OS가 1번 발로 가서 자, 여자 시계방향 한번 돌렸어요. 손. 뭐 10번 돌려도 누가 모를 사람 없어. 10번 돌려. 가질 거. 할 거 없으면 이거만 10번 해. 그 여자가 시간을 할 수 없어. 2번 발로 가. 2번 발로 가서 또 10번 돌려. 또 돌려. 뭐 생각이 안 나죠. 네,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손기술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안으로 뽑았어요. 2번 안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가가지고 플로러드를 갔어. 3번. 자, 그래가지고 4번. 자, 4번은 또 역시 손바닥을 잡았어요. 근데 노래가 끝나가더라고. 노래가. 그 제가 이제 멋있게 엔딩 원래 그러면 안 돼요. 배우는 분들은. 멋있게 하려고 제가 5번을 나가서 그냥 여기서 끝내는 건데 엔딩이 멋있게 엔딩 쳐가지고 여기서 툭 쳐가지고 툭 쳐서 잡아서 같이 싹 돌아서 이렇게 해서 그냥 엔딩을 쳤다. 그래서 요거는 안 배우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브루스 첫 곡은 이렇게 떨어져서 주셔야 된다. 그게 오늘의 이 곡의 감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편, 2편, 3편, 4편을 제가 카톡으로 원하시는 분,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신 분들은 요걸 제가 카톡 주소로 쏴드릴게요. 주소로. 그래서 보시면 1번부터 쫙 보시면 아마 좋은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교 댄스는 제 말을 들어. 물론 이제 저도 뭐 오류가 많은데 저는 또 현장에서 몇십 년 했기 때문에 거의 제 말이 80% 맞아요. 얼마 전에 부산 그래서 USB를 제가 팔았어. 부산에 뭐 K거리 전화 왔어. 선생님 USB가 화면은 나오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부산의 K거리 거기서 30년 전파사 한 사장들이 다 모였대. 아, 동영상도 안 나온대더라. 동영상 다 모였대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거는 불량품이다. 전화가 싫어 불량품이래. 그래서 그 서울 올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번 건강검진 받아서 온다 하더라고. 옷이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나는 또 우리 학원에는 저 중국산 테레비가 있어요. 중국산 TCL이야. 내가 하도 똑똑해서 TCL 잘 나오지. 부산서 오셨더라고. 수요일까지 보라고. 잘 나오는데 뭐가 나와. 그 사람들이 부산 K거리에서 30년 동안 접하상 골목이 있대. 다 모여가지고 자기가 새 테레비도 뜯었대. 내가 책임이 되니까. 거기도 안 나온대. 그게 문제라니까. 엉터리들이
엉터리 박사가 말해. 30년 아니라 300년 전파사라는 뭐해. 못하는데. 아, 중국산 테레비도 잘 나오더라. 그냥 가셨어. 그냥 가시는데 미안하시니까 뭐 DVD 하나만 좀 싸게 주세요. 그냥 내가 진짜 참여하시라고 DVD 하나 3~4만 원 파는데 만 원을 드렸어. 네, 요만큼도 거짓말 안 시켰어요. 아무리 자기 분야에 30~40년 300년을 하면 전파사 300년 하면 뭐하냐고. USB 하나 못 나오게 한다니까. 그게 무슨 300년 USB가 무슨 반도체야? 일본에서 수입했어? 미국에서 수입했어? 다 잘 나오는데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그 거리 가면 전파사 거리가 있대. K거리에 동네 이름 안 되겠어. 그 사람들 저 장사한테 지장 있을까봐 부산 K거리 전파사 골목이 있대. 30년씩 했대. 다 모여가지고 텔레비 다 껐더니 안 나온다더라고. 와, 대체 돌아버렸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각계각층에 있어요. 각계각층. 그런 공무원, 그런 선생, 그런 뭐 지질학자, 그런 건축가. 그러니까 요네 상도도 유천도 무너지잖아. 씨, 뭐 건축가는 30년은 뭐해? 막 건물 무너뜨리는데, 한강대리 무너뜨리고. 다 그런, 막, 우리나라 뭐, 총 만들면 뭐해? 다 불량품이래. 뭐, 국방과학연구소, 대학 나가서 국방과학연구소 취직하면 뭐해? 대포 다 불량으로 만들고, 비행기 다 불량으로 만들고, 헬리콥터 떨어졌다, 얼마 전에. 프로펠러 떨어지고, 우리나라 해군대 죽어. 다 자기 분야 전문가가 어때? 다 개판, 뭐. 300년씩이면 뭐해? 다 장인이 아니라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 그러면서 막 아는 책도 제일 많이 해. 아, 자기가 30년 했다고. 다 망가져. 헬리콥터 떨어지지, 비행기 떨어지지, 다리 무너지지, 집 무너지지, 건축가, 건축 대학원 나오고 건축가 30년 동안 집지 뭐 하냐고. 마찬가지니까, 춤도. 예, 춤도 전문가를 찾으셔야 돼. 저는 그래도 전문가. 내 말에 틀린 말 있으면 와서 좀 물어보시라고. 내가 진짜 소문 줄게. 내 말에 틀려. 그래가지고 그분 부산에서 오셨어. 오셔가지고 USB 중국산 테레비도 잘 나오잖아. 뭐라고 그렇게 중국산 테이블 잘 나오고, 이상하네? 거기서는 안 나오는데? 아니, 씨, 거기서 안 나오는 게 거기서 왜 나와? 에? 그래가지고 그냥 가셨어요. 진짜. 내가 세번도 안 바꿔줬어. 내가 만약에 이 형이 나중에, 말 없는 말 천리 소문 간다고 나중에 이만대 부산까지 가서 내가 세번 바꿔줬으면 내가 진짜 100만 원 줄게. 그 사람. 같이 와. 100만 원 준다고. 그대로 준다니까? 우리 학원에 만약에 한국산 테이블 쓰면 와서 우리 학생들은 알 거야. 아마 중국산 테이블 항상 들어온다고. TCL이야, TCL. 잘 나와. 목소리 잘 나오고, 화면 잘 나오지. 이게 춤만이 아니라니까. 네, 그래서 적어도 사교 때 쓰면 안세진이한테 배우셔서 뭐 딴 데서 배우고 오셔도 돼요. 그렇지만 저한테 교정받을 때는 최소한 제 말을 듣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제 동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